아, 원래요? 아니, 원래 문제를 다음 주에서 오는 거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나서 그것을 이제 답을 네 개를 틀린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틀린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답을 다시 틀린 걸로 다 만든 거예요. 맞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해제요. 합의해제를 보시면, 합의해제는요, 1번 보면,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되요? 일치. 25번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해제도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합의해제에서 이러면 25번이요. 대부분의 문제의 정답이 명시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좀 지금 뭐가 잘못됐네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해제된 매죠, 매. 그 3번이 나왔죠? 그럼 두번 저쪽 맨 끝에 보세요. 지금 올라갔네요. 지금 잘못돼가지고요.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 찾았어요? 자, 해제된 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이라고 되어 있죠? 3이, 그, 3번, 3번 먼저 보세요. 3, 동그라미 3 보세요. 그, 이제 내가 말할 때 줄고 보세요. 3, 합의 해제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이게 3번이에요.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것 빼고 읽어요. 4번이요. 4번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뭐가 된다? 허용된다. 지금 무슨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다시 3번 가운데 읽으면 합의해제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그거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없어요. 그다음에 5번요. 합의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해제는 요즘 희한하게요. 전에 합의해제란 말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요즘 안 나오는데 갑자기 최근에 지금 합의해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 있죠? 약정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법정해제권 이런 것이 있어요. 해제권이요. 그럼 여기서 이세 가지의 공통이 뭐냐, 공통. 이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얻은 경우나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얻는 것이나요? 두 번째는요, 지금 5번이죠? 제3자를 보호해야 돼요. 5번. 이것이 548조 1항 단서예요. 5번. 지금 이게 5번이죠? 그 다음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바로 지금 3번이에요. 3번. 3번 지문요. 548조 2항.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의로 해지하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합의대로 가는 거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꼭 가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합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합의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 약정이란 말하고 합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두 가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요. 여기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손해배상. 그래서 없어. 551조가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있죠? 이 법정이라는 것은 법정의 권은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여기 두 가지 있죠? 해제권 있죠? 이 해제권은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형성권이요. 단독행위이고요. 이두 가지는요. 받은 날부터 뭘 한다? 이자를 가산을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하고 법정해제하고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합의는 해제는 해제 계약이잖아요.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의사 표시가 있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요? 명시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묵시적으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것을 합의해제, 약정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이제 해제라는 것은 먼저 이제 법정해제권이 원칙이죠. 법정해제요. 그럼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약정해제권이 있으면 그럼 법정해제는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약정해제권이 있어도 채무불행이 발생하면 법정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있죠.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약정해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 계약금 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법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고요. 이 채무불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행지체예요. 그래서 이행지체가 있고요. 그럼 여기요. 불완전이행이요. 불완전이행인데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채권자 지체는 사실은요. 채무불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채권자 지체도 채무불행으로 보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거절. 이행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 정기행위하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먼저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요, 최고불효특약, 최고불효특약,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실권약관이에요. 그러면 이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중도금하고, 이렇게요, 잔금,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가장 시험이 쉽게 나오면, 여기에서 시험이 나와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요, 잠깐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채무불행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하냐? 최고를 해요. 최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요.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을 해요. 먼저,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이죠. 이행지체고 불완전 이행은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일단 최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행하자면 해제권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이행불능 이것은 최고를 하지 않아요. 최고를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요. 그런데 해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최고는 하지 않지만 의사는 표시해야 돼요. 그다음에 실권약관은 뭐냐. 최고하지 않아도 해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을 실권약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봐봐요. 중도금은 여러분요. 우리가 어제 했었죠. 중도금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주지 않으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 그러니까 중도금은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자면 그 자체가 채무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불행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실권약관은 만약에 너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주면 나 최고하지 않아. 해제한다는 말도 안 해. 바로 그냥 무효가 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주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런데 똑같이 이 사람 뭐라 하냐. 너 잔금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잔금. 잔금은 일단 우리가 법정 해제는 채무 불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잔금은요.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잔금은 채무불행하니까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요.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러면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제 뭐 법정해제권인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 그래서 시험에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건 정답은 무조건 뭐냐? 이행지체예요. 그러면 이행지체라고 딱 나와버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행지체라고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가압류를 말소하게 했는데 아직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을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는 경우, 모험하지 않고 있다, 모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다 지체예요. 불능이라는 건 뭐죠? 완전히 멸실이잖아요.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지체로 나오면 다행인데 우리 시험에는 두 번, 우리 시험 박스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등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전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를 말소하게 됐는데 아직 말소가 안 된 경우,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이행지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하나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첫 번째 이행불능, 이행거절이 똑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사정 변경 이것만 알면 돼요. 왜냐면 정기행위는 뭐냐면 결혼식이야. 결혼식. 결혼식 날 알겠죠? 그래서 결혼식 부케는 결혼식 날 필요한 거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도 부케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채무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기행위는 뭐냐면 정기행위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계약의 성질이에요. 계약의 성질. 그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꼭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요. 사정 변경 우리가 보면 되고 이행 물론과 이행 거절은 같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행 거절을 철회한다. 철회.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 이행 거절은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한테요.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을이 자기는 너무 이걸 싸게 팔아가지고 이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도금을 수령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 너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소송하면 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알았어 그러면 다시 중도금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철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 거절하고 이행 불능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쌍이에요. 같은 쌍이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행 불능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요. 여기요. 3월 1일 이행 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건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언제요? 2월 20일 날. 그러면 2월 20일 날 멸실된 것을 이행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요. 3월 1일을 뭐라 하냐? 이행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여기요. 이행기 있잖아요. 이행기. 이행기까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건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행 불능의 경우하고 이행 거절의 경우는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건물이 이미 없는데 기다리면 뭐예요? 두 번째요.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재고 없이. 그런데 세 번째 무슨 말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 하는 뭐를 한다?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이제 전세권에서 보면 전세권에서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주죠. 전세금이요. 그럼 을은 갑한테 뭐죠? 목적물에 인도하고 뭐라냐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죠. 전세금하고요. 목적물하고 말소 등기 이것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잘 봐봐요.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해제. 저당권이니까 경매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계약을 하면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경매를 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경매를 하고 싶다? 경매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 제채. 그 말을 무슨 말이냐? 항상 동시행일 때는 해제나 경매를 못해요. 해제나 경매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면 이행 지체는 어떻게 빠뜨리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있죠? 의리요. 이 물건을요. 갑에게 반환, 인도를 해. 인도.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해. 그러면서 잔금을, 전세금을 달라고 그래. 전세금을 안 주죠? 그것을 이행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을은요,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채무 불이행일 때는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자신의 뭐를 제공? 채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무 제공 없이. 아 그리고 어제요 야간반에서 그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던 거 한번 풀어해갖거든요. 어제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카메라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촬영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뭐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요 뭔 그런 놈이 다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보면 모의고사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 수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 글을 쓰는 것이 보니까요 그런 모의고사는 안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답으로 한 것들이 너무 다른 국가고시는 나올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닌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요 아니 어렵다고는 그랬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어렵다고만 들었지 제가 사실 모의고사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모의고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 우리 시험하고는요, 조금, 뭐죠? 관점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의고사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래서 아마 풀어보니까요, 네 문제에서 한, 여러분, 네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 네 문제, 다섯 문제, 또는 여섯 문제 정도는, 뭐죠?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전번의 시험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표현을 너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표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고시는 그렇게 표현력을 하지 않아요. 국가고시의 표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기출문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거든요. 읽으면 무슨 문화를 쭉 읽으면 쭉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지 이게 갔다가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문들을 보면 뭐 제가 그 지문을 읽었을 때 큰 무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 표현이에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정답으로 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실제 문제를 보면 지문이 여러 개 나오죠. 어려운 게 네 개 나와. 그런데 정답은요, 법조문은 아주 간단하게, 정답은.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가 지금 이 판례를 자기가 꼭 이거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을 출제자가 가시하고 싶어. 그런데 학생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자기가 원하는 판례는 집어넣었지만 실제 정답은 간단한 걸로 정답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들이 보통 수준이 비슷하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아니더라도 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어려운 지문을 하죠.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정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둘 중 하나 고민하는. 보통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렇게 막, 뭐죠? 모의고사를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 수준은 조금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수요일날 있죠? 모의고사 다시 한번. 자요.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고 하죠. 뭐 없이요? 최고 없이요.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라죠. 그래서 자신의 뭐 없이? 채무, 제공 없이 이렇게. 이것은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 이 두 가지 정확하게 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행거절하고 이행불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정변경이요. 사정변경은요. 다른 시험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지하고요. 해제가 있죠. 해지는 뭐냐?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장래 무효.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고요. 해제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뭐를 못한다? 해지를 못하거든요. 왜 못하느냐? 명의신탁, 무효란 말이, 무효하고 해지하고는요, 같이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런데 해지는 뭐냐?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니까 2월 1일부터 3월 1일 날 해지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유효이고, 알겠죠? 3월 1일부터 무효를 해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효는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효는 해지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다? 그러면 그 무효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유효일 때 해지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무효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 말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지는요, 여기서 확정채무 또는 특정채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확정채무, 특정채무의 경우는 해지가 안 돼요. 불확정채무요, 불확정채무 또는요, 계속적 번역이요. 이 계속적 보증, 이것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해제는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요건 있어요, 요건. 요건을 갖추면 돼요, 네 가지. 첫 번째, 언제다?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어야 돼요, 예견.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요,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사정이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번 계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만약에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신의칙에 반해야 돼. 신의칙에 반해야 돼요. 이때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다? 그것은 객관적 사정이고요.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정답이 나올 때는 객관적 사정을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체결 당시에 의견을 못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먼저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요. 합의 해제를 봐봐요.
합의지는 1번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되고요. 2번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줄고요. 명시적, 그다음 바로 옆에 묵시적 인정된다.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봐. 4번의 가운데 3번.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 전에 그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하는 의무가 있다? 이자를 가산하는 의무, 합의해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것 빼고 4번이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것, 그것도 허용이 된다. 5번이요. 합의해제되면 계약은 어떻게 한다? 소급해서 소멸. 공통이라고 그랬죠? 맨 끝에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 보호.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해제에서는 다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6번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26번 1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행으로 인한 합의해제 계약이죠. 계약 합의죠. 그러니까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거 다 써요.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요. 없다요. 약정해제도 청구 X. 약정해제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약정해제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했다. 이것을 뭐냐면 약정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약정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채무불행이 있으면 법정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3번 합의해제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 출고봐요. 543조 이하의 규정 이퀄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단독행위. 우리가 해제권은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합의해제는 뭐죠? 합의해제는 뭐다? 단독이 아니고 뭐다? 계약이잖아요. 계약 알겠죠? 자, 4번은요.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뭐가 된다? 성립하고요. 5번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 우리가요. 줄고 봐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거기 줄고 봐.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은 뭐죠? 그것은 상대방을 뭐에 빠뜨리죠? 이행 지체죠. 이행 지체를 뭐라고 한다? 채무 서버에다가 이행 지체. 그다음에 옆쪽 긋고 채무 불이행. 옆쪽 긋고 법정 해제권이에요. 법정 해제. 그러니까 법정 해제를 할 때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무슨 해제죠? 합의 해제잖아요. 합의 해제에서는 합의를 하니까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얘기한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7번 법정 해제요. 1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요. 그럼 채무자 줄 것이고 귀책 사유죠. 귀책 줄 것이고 만약에 채권자 귀책 사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채무자 귀책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하죠. 그럼 주알표 줄고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 2번요.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거기까지 가로묶고요.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행 거절. 이렇게 뭐라고 한다? 이행 거절.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이렇게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 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 이렇게. 그래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 551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 계약을 해제해도 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해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선택해도 되고 동시에 같이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채무자가 불완전 이행이요. 근데 불완전 이행인데 바로 옆에요. 초안이 불가능 줄고 봐. 초안을 뭐라고 하나? 초안은 초후에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이 완전 이행이 불가능이 말이죠. 초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이행이 말이니까 완초완이 불가능한 것만은 완전 이행이 불가능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최고 없이 그냥 즉시죠. 즉시. 즉시란 말의 뜻이 뭐죠? 최고 없이 이 말이에요. 해지할 수 있다. 4번은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딱 하기만. 이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럼 이것을 뭐라냐?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행위. 이 말이, 이 말이. 또는요,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결혼식에 관한 거예요. 결혼식. 결혼식의 뭐죠? 예복이라든가, 결혼식의 부케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결혼식, 우리 시험에는 결혼식에 관한 것으로 시험에 났어. 알겠죠? 그러니까 정기행위는 봐봐. 정기행위다. 또는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 표시다. 또는요, 결혼식. 이 셋 중에 하나로 정답이다. 시험에 나와. 그러면 뭘 한다? 맨 끝에. 최고하고 틀렸죠? 맨 끝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 4번이 정답이죠? 5번.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죠? 약정 해제? 약정 해제? 뭐 할 수 있다? 즉시 해제. 약정 해제도 뭐 없이? 최고 없이. 4번이 정답이죠? 28번. 이행 지체죠? 1번.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 책임을 지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출고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그 다음에 출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이행지체 빠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되죠. 그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 등기서류 가져왔으니까 그 사람 매수인 앞에 가가지고 등기서류 가지고 왔으니까 돈 달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나 지금 등기서류 가지고 어느 카페로 가니까 너도 그러면 잔금 들고 그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도 이것도 뭐다? 이행 제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22행과 23행에 뭐라고 나왔어요? 매수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잔금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고 있다. 등기소. 그러니까 너 등기서류 가지고 매도인한테 등기서류 가지고 등기소로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뭐라고 한다? 이행 제공이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면 이렇게 딱 주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등기소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너 등기소로 나와라 이 말이죠. 그것도 뭐다? 이행 제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할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자, 2번.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죠. 지체. 지체. 이행을 지체. 이건 이행 지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라고? 두 번째 줄 최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뭐 한다? 계약을 해제. 알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바 채권자의 최고 기간이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보다 짧은 경우 주고 짧은 경우 짧아도 최고의 효력은만 다 발생한다. 자 그럼요. 그럼 여기 이제 잠깐 여기요. 여기 지워도 되죠. 25번에 3번이 기재가 안 됐어요. 25번에 3번이 기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봤어요? 예, 예. 잘 봐요. 자,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당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죠. 이런 봐봐요. 내가 만약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학원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요, 돈 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갚으려면 언제 갚아요? 내일 갚아요? 아니죠. 언제 갚아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분이 돈을 빌렸어요? 그럼 내일 학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돈을 갚았는데 돈 안 갚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내일까지 갚으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돈을 갚을 능력이 돼도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사회 경제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일이라고 해봐. 5일. 5일을 정해서 최고했어. 그런데 이행하지 않죠? 해제권이 발생을 해. 그런데 만약에 2일, 너 내일 모레까지 갚아 이렇게. 너무 짧죠? 너무 짧아도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 며칠 더 지나면 돼요? 3일이 더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을 해. 당장 정하지 않아서 당장 돈 갚아. 당장.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 며칠이 더 지나고요. 5일이 더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을 해. 그래서 뭐냐.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최고는 상당 기간 지난 후 최고할 때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다. 알겠죠? 그런데 요즘 이제 작년, 재작년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과대최고. 과대최고요. 또는 과다최고 이렇게 또 얘기해. 뭐냐면 원래 받을 게 100인데 150을 달라간다 이 말이야. 너무 많이 달라겠죠? 이런 경우는 팔려고 말했냐? 최고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다시 과다최고. 과대최고는 최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번 한번 보시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이행할 것을 채고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일시에 자기의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줄고요.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계속 제공은 어디서 해야 돼? 동시행 항변권에서. 동시행 항변권에서는 계속 제공해야 되지만 해제권에서는 한 번만 제공해도 돼. 자, 그러면 4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행하여 매도인이 이행을 채고하고 채고한 경우 매도인의 채고가 약정된 중도 금액보다 줄고 현저하게 과다. 현저하게 과다. 그러면 맨 끝에 세 번째 맨 끝에 이와 같은 최고의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시험 이건 사법 시험에 나온 질문이거든요. 그게 길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요 어떻게 나와요? 간단히 나와. 먼저 현저하게 과다한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이 정도만. 알겠죠? 그러니까 과다 최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 알겠죠? 자, 28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5번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줄고 주된 채무, 주된 채무, 그 다음에 옆에 줄고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를 뭐라고 얘기해요? 협력 의무. 우리 어제 토지 거래가 있죠? 협력 의무란 말이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채무는 두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뭐? 해제권 안 돼. 해제권. 두 번째 뭐가 안 돼? 동시이행 항변권 안 돼. 그래서 부수적 채무는 해제권 안 돼. 동시이행 항변권 안 돼. 정답은 4번. 자, 이주권 법정 해제권이요. 1번.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8번의 정답 2번. 뭐, 아, 절대 안 해보는 거 안 되지. 2번. 자요, 다시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목적물이 멸실되죠? 계약 후.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없이도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 재밌는 말은 첫 번째 것때 계약 후 후발적이죠. 후발적이죠? 매도인이 누구예요? 매도인은 채무자죠. 과실은 뭐예요? 귀책사유죠.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런데 그 목적물이 멸실이죠. 멸실. 멸실은 뭐라고 얘기해?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이행불능. 됐죠 지금? 그러니까 최고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2번은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 거기까지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 이걸 뭐라고 그래? 이행거절이라고 해. 이행거절. 이행거절하고 이행불능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줄 자신의 채무의 제공이나 줄고 최고 없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죄송해요. 2번에 보면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어 명백히 표시하고 이행 거절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줄 이행기 전이라도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요. 자신의 채무의 제공 없이 그다음에 최고 없이 해제 의사 표시해야 된다. 1, 2, 3, 4. 여기 봐봐. 여기. 여기요. 이행기 전이라도. 알겠죠? 최고 없이. 해제 의사는 표시해야 돼. 자신의 채무 제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1, 2, 3, 4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최고 없이 해제 의사 표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가지. 자, 그러면 3번은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좋고요.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 아까 우리 철회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최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철회하면 최고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철회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통감이 최고, 그 다음 맨 끝에 해제. 그래서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4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했죠. 봐봐, 중도금은 동시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무 불행이단 말이죠. 자, 다시요.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매수인이 약정대로 줄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행. 그 불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줄고 자동적으로 해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거기다가 최고 X. 그럼 또 점 짓고 해제의 의사표시 X. 최고하지 않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실권약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번 정기행위.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정기행위 다써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계약의 성질, 법정으로 나오면 복잡해.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은 뭐라 한다?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뭐한 후? 맨 끝에 최고한 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최고한 후 틀렸죠? 최고 없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0번은요. 사정변경. 사정변경 뭐죠? 1번. 매매계약 체결 후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줄고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다. 그래도 맨 끝에 해제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서 원칙이다. 원칙. 여기 봐봐. 여기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요. 봐봐. 50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70년도 후반에요. 그냥 80년대죠. 80년도에 원래 70년대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내가 땅을 넘겨받았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후반이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막 올라가니까 땅이 막 수용되고 그러니까요. 그 땅을 이제 등기를 가져오려고 해요. 등기를 가져오려고 했더니 땅값이 얼마가 늘어나냐. 1600배 정도, 1863배인가? 1683배인가? 아무튼 1600배 정도 땅값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30년 전에 팔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 땅값이 너무 뛰었으니까 사정이 변경됐다. 계약을 해제한다. 판례가 뭐라냐? 아무리 땅값이 뛰어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 해제는 안 된다. 이랬어. 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가 나오냐? 나중에 IMF 비슷한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계약을 해제는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2004년도요. 시험 나온 것인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책임이 있어 없어? IMF 생각해봐. IMF는 나한테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당사자한테 책임 사유가, 규책 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끝까지 그 계약을 지켜라. 그렇다 한다면 신의 측에 반해야 되고,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경제 사정과 같은 무슨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 2번요.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출고요.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예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었던 것. 그러면 그때 해제할 수 없어요. 해제를 하려면 예견을 못해야 돼. 3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줄고요. 책임 있는 사유로 맨 끝에 가운데 사정 변경. 그러면 맨 끝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정이 변경되죠. 그러면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 있는 사유여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4번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옆에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 객관적인 사정 딱 거기. 그럼 5번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줄고 특정됐다.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채무. 특정되어 있는 채무 맨 끝에 해제할 수가 없어요.
알죠? 맨 끝에 해지할 수 없다. 엽죽고서 불확정채무 가로 열고 닫고 계속적 보증 불확정채무 가로 열고 닫고 계속적 보증 엽죽고 없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확정채무는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봐봐, 성격 급한 사람 이건 또 틀릴 수 있어. 뭐가 나냐면 앞에 가요. 불확정채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불확정채무가 나중에 특정이 됐어. 그러면 다시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이런 판례도 하나 있어. 그러니까 불확정채무였단 말이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채무가 확정이 됐어. 그러면 다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돼. 자, 31번 자 이제부터 봐. 여기 이제 다 봤죠 지금. 그래서 해제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법정 해제 사유를 가지고 나누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제 해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제 효과는 아주 간단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 문제가 이 형태로 나온 게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다? 최고를 해. 그럼 봐봐 여기 최고. 아까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짧게 정하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알겠죠? 있다. 그 다음에 과대최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최고했는데 이행하지 않죠? 그럼 여기 이제서야 해제권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 해제권은 뭐냐? 해제권은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이니까 어떻게 되냐? 형성권은 뭐냐면, 형성권은요, 무슨 거냐? 제척기간에 걸려요. 우리가 청구권은 소멸 시효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려. 자, 두 번째. 형성권은 재산권의 일성인가? 말할 수 있냐? 상속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 다 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있고, 형성권은 다 이게 다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에 해제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그래서요, 갑이요, 을한테 뭐냐? 을한테 최고를 했어. 야, 너, 을한테 뭐냐? 갑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구하고 있는데, 아, 친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너 계약 해제할 거니 말 거니 물어봤어. 갑이 을한테. 을한테 최고를 했더니 을이요? 을이 아무런 말이 없어. 을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한다는 거예요? 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라니까요? 아무 말이 없죠? 해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해제권은 뭐 한다? 해제권은 뭐를 해?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권은 소멸을 해. 해제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가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하게요, 판례가 해제권은 단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를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 정지 조건부.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하니까 뭐라냐? 너 만약에 채무불이행한데 너 언제까지? 너 그러면 갑이요? 어느 잔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그럼 뭐라냐? 너 9월 1일까지 돈 갚아. 만약에 9월 1일까지 돈 갚지 않으면 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너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9월 1일 돈 갚지 않죠? 자동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돼버려? 해제가 돼버려. 알죠? 해제권이 없다가 9월 1일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럼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판례가요, 이 해제에서 조건을 인정을 했어요. 알겠죠? 자, 그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제권이 있죠?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런 우리는 계약은 계약 준수의 원칙이에요. 되도록이면 계약을 지켜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를 하죠. 해제권 행사하고 해제권의 소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여러분 해제권의 행사는 어떻게 해요? 행사는 되도록이면 해제권은 내가 방금 얘기했죠.
계약은 지켜져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지켜져야 되죠. 되도록 해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A, 갑을병 세 사람이 있는데 A하고 B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제권 행사하죠. 행사를 한 사람이 해제하면 없어진다는 게 소멸한다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전원이어야 된다는 게 더 쉬워요? 한 사람이죠? 되도록이면 그러면 해제권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제하면 해제된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요? 전원이 누구한테? 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원이 전원이니까 갑은 2월 1일, 을은 2월 2일, 병은 2월 3일 날 해제됐다. 그러면 2월 3일 날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는요, 갑은 2월 1일 해제하고 을도 2월 1일 해제했죠? 그럼 병이 해제되기 전에 바로 잔금을 갚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전원한테. 그런데 봐봐, 소멸은요, 1인,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그러면 한 사람이 1인이 1인의 해제권을 포기한다. 포기? 그러면요, 전원의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죠? 봐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1인이 포기하죠? 그러면 전원의 해제권이 없어져. 그거 왜 그래요? 전원이 해제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갑을병 전원이 해제하라 했는데 병이 해제권을 포기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을 포기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 을한테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해제하고 어떻게 되냐? 해제하게 되면 4월 1일부터 무효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가 지금 언제 되어있죠? 3월 1일 날 되어있죠? 그러니까 해제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해제를 하고 보니까 3월 1일 날 1일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하는 것이에요. 몇 조요? 187조. 등기 없이요.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은 이제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 후 매수인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에선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말소를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다. 그러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우리는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소급해서 무효.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제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복귀돼.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 187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돼. 세 번째. 그래서 타주 점유다. 이렇게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죠. 이 등기를 뭐라고 하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등기를 뭐라 해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를 뭐라고 하냐? 원상회복이라고 얘기해. 누가 말소를 한다? 갑이 말소한다. 갑이 누구냐? 소유자다. 그래서 우린 것을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다. 소유권은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전체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해제권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딱 하나예요. 뭐냐? 봐.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뭐라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제3자 보호. 제3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해. 제3자 보호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계약의 해제를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언제? 5월 1일이요.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는 누구만? 선의. 선의만 보호돼요. 해제하고, 선의하고 악의하고 제3자는요. 그런데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요? 선의만 보호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을한테 3월 1일 등기를 계약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이렇게 되죠. 소유자. 그럼 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 언제요?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고 나서 5월 1일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요. 먼저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그럼 언제죠? 3월 1일에서 4월 1일이죠? 그러면 이거 언제죠? 중간에, 중간에. 그래서 여기죠, 여기. 여기. 3월 20날. 3월 20날 병한테 이렇게 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악.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자, 두 번째. 여기요. 해제하고 나서 말소 등기 있기 전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병이요. 저한테 처분하죠? 언제요? 4월 25일날 말소되기 전에 5월 1일 말소되기 전에 그럼 이 경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임만 보호된다. 이것을 제3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서 해제가 되기 전에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가 등기 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임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는 항상 뭐냐? 항상 간단해. 을은 등기나 소유자가 되고 등기나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이나 정은 병이나 정도 등기나 또는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을이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되고 병도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어떤 경우는 안 되냐? 이런 경우는 안 돼. 이 을이 만약에 여기서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병은 아직 미등기다. 미등기.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미등기요. 미등기인데 이 사람이요.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이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여기가 미등기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죠. 여기가 채권이야. 채권. 여기는 등기나 소유권. 그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채권이죠. 채권. 채권인데 채권을 압류등기했다. 이런 압류는 등기란 것이요. 가압류. 가압류도 뭐라냐? 등기라는 것 같아요. 가압류등기. 알죠? 그 다음에 양수인. 채권은 양수인. 양수인.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안 돼. 왜 제3자가 안 되냐? 여기가 채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해. 우리가요. 제3자는 뭐만 하면 안겨보면 되냐? 해제가 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이만. 됐죠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을에서 지금 병이나 정이죠?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그럼 병은 해제가 되기 전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은 등기나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병도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것은 필요 충분 요건이에요. 그럼 여기를 봐. 이 사람이 미등기다. 절대로 제3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등기돼 제3자가 미등기다. 절대로 제3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되는데 채권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은 원래 대항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 절대로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거다.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잘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제3자 보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요. 이렇게 원상회복 운문을 하는데 이 원상회복은 첫 번째요.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전부.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르냐? 이게 바로요. 취소.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선의. 선의는 뭘 한다? 현존이. 악의를 뭐다? 전부. 이렇게요. 취소하면 취소. 그런데 해제는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해제가 더 불리하고 취소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취소는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인데 여기는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다?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다.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원물 그대로를 반환해야 돼. 그런데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가액.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실지도 반환해야 되고 과실. 그런데 네 번째, 만약에 반환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이다.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까지 받은 날. 그 다음 날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고 그 다음 뭐다? 이것은 부당이득의 성격이다. 부당이득.
부당이득,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상이 보고 나서 손해가 있죠? 그럼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우리가 계약의 해제는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도발적 불능이다. 그럼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원칙이다? 이행 이익이 원칙이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한다? 무슨 이익? 신뢰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판례나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신뢰 이익. 원상회복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뭐죠?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을 날부터. 뭐를? 이자. 이때 이자는 뭐다? 지연 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 해제가 되기 전에 뭐를 보면? 선악불문. 해제와 말소될 경우 누구만? 선이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완장한 권리. 등기나 소유권,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미등기이거나, 미등기이거나, 채권이거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은 양수,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고, 소유권은 을에서 갑으로 복귀한다. 등기 없이. 그러면 을은 타조 점유가 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를 한다. 그 말소를 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한다. 누가 하는 것이다? 소유자 갑이 한다. 소유권에게 한 방해 제거. 그것을 소유권에게 한 물권 요청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는 되도록 해제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제는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의 해제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제권은 어떻게 한다?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해제권의 발생에서 중요한 것은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해제권을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되는 것이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31번. 1번. 계약 해제의 소급포로서 제3자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48조 제1항의 규정은 합의해제. 이러면 아까 말했죠? 합의해제가 뭐가 떠나가지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알죠? 합의해제하고 소급해서 무효하고. 그래서 합의해제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2번.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항변권 줄고. 첫 번째. 채무자가 항변권을 가진다. 항변권 이퀄. 항변권 이퀄. 채무 불이행 X.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퀄 해제 X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봐봐. 항변권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못하니까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침. 한번 볼까요? 이때 채권자는 줄고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까 이거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말이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말이 지금 없죠? 이행지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죠? 항변권을 제거. 항변권을 제거.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항변권이 없으면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항변권을 제거한다. 다른 말로 항변권이 없다.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다. 다른 말로 이행지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항변권을 제거하면 즉 이행지체가 되면 해제할 수 있다. 제거하지 않으면 해제하지 못한다. 알겠죠? 자, 4번. 이행불능 줄 것이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에서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 누구의 귀책사유? 매수인. 매수인 누구다? 채권자. 채권자의 귀책사유. 그럼 뭐라고 한다? 위험부담. 위험부담. 따라서 맨 끝에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제할 수가 없다. 알겠죠? 매수인은 채권자죠? 우리가 이행불능이 되려면, 채무불능이 되려면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고?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변제기 전이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이 말이죠. 자기의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또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맞는 말이죠? 자, 5번은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두 마디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뭐라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명령 때 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최고는 요구하지 않는다. 맞죠? 정답 몇 번? 1번. 32번이요. 틀린 것은 회사의 이사로 이사에 지해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주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 이퀄 불확정 채무라고 얘기해. 계속적 거래를 뭐라 한다? 불확정 채무 이렇게 얘기해.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명령 때? 해지할 수 있다. 2번.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 출고. 이것을 말한다.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희한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판례가 해제해서 조건 붙였다 그랬죠? 이걸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너 잔금 8월 30일까지 갚어. 갚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 나 해제한단 말 안 해. 자동적으로 해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말한다.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자, 3번.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수인 동그라미. 해제는 주고 해제는 전원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제는 해제는. 그런데 4번은요.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그중 1인 동그라미. 1인에 대해서 해제권 소멸, 해제권 소멸 줄고 또는 해제권 포기.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해제권을 포기하죠.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뭐한 것이다? 소멸하는 것이다. 5번.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해제권을 행사 줄고 봐. 재밌는 말이죠, 이건요. 해제권 행사 소급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돼. 해제권을 행사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는 줄고, 채무자는 맨 끝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다 틀렸죠? 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여러분요, 5번 봐봐. 해제권을 행사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소급에서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해. 누구든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갑이 계약을 해제했잖아요. 그러면 해제하고 나서 을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요. 갑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 갑이 갑자기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로또 당첨됐으니까 돈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 해제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럼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계약을 해제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나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정답 5번. 33번. 1번.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을 해제 줄고 그러면 뭐다? 소급 무효. 소급 무효.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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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줄고 봐. 두 번째 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 효과. 계약 해제 효과가 뭐예요? 아, 무효지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계약 해제 효과가 뭐예요? 무효. 무효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누구든지. 2번.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줄고 해제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만 행사할 수도 있다. 왜냐? 뭐라고 하냐? 법정 551조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번.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배상. 딱각이 3번하고 4번을 같이 봐야 되겠죠?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판례는 신뢰이익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초과할 수 없다. 4번 틀렸어.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 줄고 해제한 경우
착오를 요로말 수 있다. 지위소권 행사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착오를 요로말 수 있다. 지위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알겠죠? 가장 많이 나온 것이다. 지위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4번은요. 계약 해제의 수업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수 없다. 기억 나왔죠? 제3자. 여러분 봐봐. 제3자를 딱 봐봐.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골문. 해제하고 말소등기는 선의. 그다음에 을은 뭐? 을은 완전한 권리. 병도 완전한 권리. 딱 그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선 후에도 있선 해제 의사 표시가 있선 후 줄고 말소 등기 전 그러면 누구만 이겨? 누구만? 선의. 두 번째 주말 끝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해제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알겠죠? 자, 2번. 매매 계약에 기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그러면 을이죠? 매수인이니까 을이잖아요? 자, 소유권이죠? 소유권 취득했죠? 을이. 을은 완전, 누구만 안전하면 돼? 이제 병만 안전하면 되죠? 매수 취득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병이죠, 병. 뭐를 갖췄다? 대항요건을 갖췄다, 대항요건. 그리고 난 다음에 해제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해제가 되기 전이죠? 병은? 그러니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잖아요, 지금. 됐죠?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권 회복한 매도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고, 옆줄 긋고? 왜 줄고? 보증금 반환 청구 이 말이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자, 그럼 3번.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뭐라고 계약상에 뭐를 줄고 채권 동그라미에 크게 별 하나 쓰고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채권 이 인간 소유 인간 제3자는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 4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줄고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 제3자 X 해제 효과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제3자가 아니란 것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고 그럼 갑이 을한테 을이 그러면 을에게 이전 등기 을의 채권자인 병이 가압류 병 동그라미 제3자죠. 가압류는 등기라고 했죠. 가압류는 등기. 봐봐. 갑이 을한테 등기해줬죠? 등기? 을이 또 병한테 가압류 등기해줬죠?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뭐죠? 등기. 알겠죠? 그래서, 그 갑이 이후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병에 대하여 계약 해제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없다.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소급에서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입고서 옆줄 긋고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보호된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쓴 것이에요. 알겠죠? 왜냐? 을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해줬죠? 을이 또 병한테 뭐라 해줬어? 가압류. 가압류란 말이 등기란 말이죠. 압류, 가압류는 등기한다고. 등기해줬죠? 등기죠?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조금만 염소하면 돼. 34번에 4번이요. 자, 35번에요. 1번.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서거에다가 소급 무효. 따라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이퀄 소유권은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 서거에다가 말소 등기 없이 이퀄 187조. 2번,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줄과 합의 해제가 필요 없어. 무조건 해제하다 원상회복 청구권 줄 것이고, 이퀄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아까 몇 번 얘기했죠?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아주 잘 나온 질문이에요. 3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있다? 원상회복. 각 당사자가 누구야? 각 당사자. 선악불문이죠? 선악불문.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다음에 줄고, 받은 날이지. 그 다음날 그러면 안 돼. 받은 날이지 그 다음날 아니라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이자
그러면 이때의 이자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때의 이자. 그러면 이때의 이자는 지연 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 말이죠.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사법시험은 이렇게 길게 나와. 알았죠? 자, 봐봐. 첫 번째 줄 가운데요. 해제된 경우. 다음에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줄. 받은 날부터 바로 옆에요. 연 5분의 B로 인한 법정 이자를 부과해요. 지금. 왜 연 5분이냐? 7분이 아니고. 우리요. 우리 법에요. 민사채권은 5분. 5%, 5%. 알겠죠? 그 다음에 상사채권은 6분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분이 없어, 아직까지. 알겠죠? 그래서 연 5분. 그냥 아무 말도 아니고 3분이랑 4분 똑같아. 계약을 해지하면 이자를,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죠? 그때 이자는 뭐다? 법정 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딱 알면 돼. 5번.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 OX, X죠.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